디자이너의 철학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. 스승님께서 30대까지는 공부하는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. 30대는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이며 또한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일어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특징은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디자이너가 고객의 오더를 받아 작업을 할 경우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의도가 있다며 이 부분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합니다. 하지만 작업은 디자이너의 자신의 개인 창작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오더를 받아 하는 것이기에 이럴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. 예. 디자이너가 있어도 고객이 찾아가는 겁니다. 디자인을 네가 아무리 그 깊이를 잘 만져놓고 선을 만들어놨더라도 나는 내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너 것이 그대로가 맞습니다. 상대를 만났을 때 이 상대한테 서기 위해서 상대한테 맞게끔 손질을 해갖고 써야 된다 이 말이죠. 고객이 요구하는 데에 충족을 못 시킨다면 나는 고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내 혼자 디자인을 내가 거꾸로 해놨던 들 어때요? 하나 고객이 맞게끔 이건 바로 갖고 써야 되는 거죠. 이 디자인을 갖고 네 혼자 게 아니다 이 말이죠. 그런 사람은 그냥 내가 고객을 만나지 마십시오. 그러면 이거 절대로 바꾸지 않 그럽니다. 그런데 고객을 만나려면 고객과 타협을 해서 이렇게 나갈 때 발전한다.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하고 맙니다. 디자이너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유구한 역사라도 이 사회 흐름에 이것은 같이 맞춰갖고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. 사회에 맞게끔 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가고 있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것이다. 내 고집 부리지 마라. 상대하고 맞추는 것이 최고의 디자인이다. 이런 거죠.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멸도합니다. 고집하면 멸망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라. 네가 아무리 니제주가 우수해도 상대를 만나면 상대성에서 변하는 것이다. 그게 맞추어 갈 줄 아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최고 발전하는 사람이다. 이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의들, 특히 이 전문의들이 내 고집이 셉니다. 그렇게 되면 내가 인기 있을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데 인기가 떨어질 때가 곧 옵니다. 그럴 때는 그 전문의는 뒤처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너는 전문의로서의 인정을 받아서 잘 사는 길을 갈 수 없다. 내 고집은 안 됩니다. 상대하고 맞췄을 때 이것이 작품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우수한 것이 더 개발되는 것이지 그걸 잘 맞추어 가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전문의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. 고집 부리지 마라. 요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. 예.